보러 갈게요. 19 쪽으로 가볼게요. 19 쪽. 작년 책은 한 18 쪽이나 17 쪽이나 될 것 같은데요. 19 쪽에 와이드에 보시면 시장 실패의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A급입니다. 엄청 중요한데, 그 세 개의 모형이 1번, 2번, 3번, 세 개의 모형이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것만 아시고, 그 중에 이번에 공유제 비극은 자세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밑줄 그어진 부분 특히. 매일매일 보시면 아래 세 모형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다 합리적이고 개인 어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경제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만 극대화하려고 하고 남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각자가 다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줄, 개인의 합, 사적인 극대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참 자기 이익은 극대화되지만 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합쳐보면 그게 공적인 극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결과물의 합이 사회 전체 합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득만 보려고 이렇게 책장을 뜯어가면 결국은 아무도 도서관 책을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공유제 비극입니다. 사적인 합리화가, 사적인 극대화가 공적인 극대화하고 직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익적인 생각에만 맡겨놓게 되면, 시장 원리에만 맡겨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좀 명확하게 해주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공유제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은 시장 논리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상이라 그래서 시장의 실패 모형이라고 합니다. 정부 실패하면 틀려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험에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보세요. 반대말. 행정은 항상 형용사나 명사를 뒤집어서 출제위원들이 그걸 큰 시험에 냅니다. 주어 목적으로 바꾸거나 형용사를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바꾸거나 명사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높다 크다를 볼 때 출제위원들은 딱 보면 거기서 범죄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걸 바꿔볼까? 높다를 낮다로 낮다로 딱 그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인데 정부로 바꾼다든지 하면 틀려요. 이거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이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한계. 죄수의 딜레마도 그렇고요. 공유제 비극도 그렇고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모형도 다 똑같은 논리. 자, 2번, 3번은 게릿 하딘이라는 학자가요. 주장을 한 겁니다. 게릿 하딘. 하딘 기억하세요. 하딘. 목초지의 비극이라고 돼요. 목초지. 스위스에서 실제 이게 발견된 현상인데요. 스위스에서 한 목초지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대요. 목초지가 이렇게 있는데 낙농업을 하는 그 농가들이 자기 개인의 가축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방목을 시킨 거예요. 밤도 낮도 없이 막 풀을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농가 소득이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11월 달쯤 되면 이제 풀이 안 난, 더 이상 안 난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풀을 뜯어먹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해 풀이 안 나요. 그때 그 안식월처럼 좀 놀려야 되는데 그 경쟁적으로 막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 다음 해 풀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낙농을 못 하게 됐어요. 이런 현상이에요. 비극 현상. 그러니까 이 공유제 비극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 상태로 인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이용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나. 내가 이용 안 하면 오히려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니까 비용이 이게 분산돼요. 그리고 편익은 집중이 돼요.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이라는 건 손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실. 이득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쟁적으로 전부 이용을 해서 이게 목초지가 다 황폐화됐다. 아무도 못하게 됐다. 이게 손실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 구성원 모두의 손실을 구성원 전체로 나누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내 혼자만 손해보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n분의 1 현상, n분의 1. n분의 1 또는 n-1 현상이거든요. 흔히 이것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다라고도 불러요. 집단행동의 딜레마. 공유제의 딜레마. 이게 결국은 공유제 비극이라는 뜻인데요. N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원의 숫자를 말해요. 마을 주민이 1000명이다 하면 이 목초지가 황폐해도 내가 입는 손실은 1000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1000분의 1. 그 다음에 내가 슬그머니 나만 슬쩍 이용을 하고 비용 부담을 안 해도 표 나지 않지 않겠느냐. N-1이래요. 1100 1이다. 그러니까 표가 안 날 것이다. 그러니까 N분의 1, N-1은요. 한마디로 이거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입니다. 공유하는 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비용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해봤자 미미하지 않느냐. 이건 이득을 자기만 이득을 몰래 슬쩍 봐야지 하는 게 그건 크게 느껴져요. 비용은 자신에게만 집중돼서 크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편익은 비용은 손실은 구성 모드에게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작게 느껴지는 비용보다 크게 느껴지는 편익이 비용을 압도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구성 모드가 다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럼 목초지는 황폐하게 돼요. 아무도 이용을 못해요. 공유지 비극입니다. 자, 그게 주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일곱 번째 줄 부정적인 회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런 말. 부정적인 회부 효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비용 지불 안 하는 게 부정적인 회부 효과예요. 긍정적인 회부 효과는 거꾸로 남에게 이득을 주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 게 긍정적인 회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대가를 교환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건 해롭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해롭게 하는 거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비가치제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가치제. 그런데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 재화가 있어요. 그런 재화가 있습니다. 뭐 대중교통버스라든지 고아원, 양로원, 고아원, 입양원, 양로원. 그거 돈도 안 돼요. 전혀 돈도 안 되면서 사회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대신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거를 남을 이롭게 하니까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장려를 해야 돼요. 해롭게 하는 거는 규제를 해야 돼요. 부담금 매기고 억압을 해야 되거든요. 오염물질을 막 공해를 유발한다. 그럼 오염부담금을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외부효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중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바로 공유재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 비극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요. 자, 8쪽으로 가볼게요. 왼쪽 날개에 두 번째 도표가 나있습니다. 공유재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고전적인 시각은 소유권을 다 쪼개서 분할해서 개인한테 사유화시켰는 공유 상태를 해결하면 아껴 쓸 것이다. 이런 짓 안 할 것이다. 하딘이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사유화시키면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냐. 공유 상태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안 되면 2차적으로 대안이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낚시 면허제. 뭐 오염, 탄소 배출 허가제 이런 정부가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면허를 내주고 낚시 면허제, 오염, 탄소 배출권제도 그건 이제 행정국가 때 정부는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행정국가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거버넌스, 현대시민사회라는 게 요즘 거버넌스거든요. 요즘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스스로 이걸 보호를 하자. 정부가 규제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권 우주 공간을 어떻게 쪼개서 분할해 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민사회라는 게 최근에 거버넌스인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나서서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용을 좀 자제하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게 현대시민사회의 이게 거버넌스 때 등장한 해결책입니다. 사회적 자본,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게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본. 자, 사회적 자본론에서도 이 얘기는 다시 나올 것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하딘 얘기한 사유화하는 거다, 사유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썸머리를 볼게요. 재화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성격과 유형이 다 달라요. 특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는 주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건 원칙적으로 시장이, 이거는 공기업이, 이거는 누가 공급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관리를 해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NGO,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존을 하자. 지하수를 보존하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 특성을 무시하고 이거 전부 다 죄다 시장에 맡겼다. 얘들을 시장에다 맡겨버렸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시장이 실패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게 돼요. 자, 공공재는 시장에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달라요. 이유를 바꿉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선머리.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게 되면 공짜니까 무임승차에서 과잉 소비를 하게 돼요. 공짜니까 뭐 양재물도 마신다는 식으로 과잉 소비를 하고 그 과잉 소비 수요가 많으니까 또 막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과소구 반대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63쪽을 한번 가보십시오. 63쪽에 정부 실패의 부분이 이제 있는데 63쪽 작년 책은 한 뭐 57, 8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번에 공공재 적정 공급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아래 로마 2번 3번에 보시면 과소공급설, 과다공급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공급돼서 국민들의 원하는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설이 있고 너무 많이 넘쳐서 과잉 공급이 돼서 낭비가 생긴다는 그런 실패설이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서로.
뭐가 됐든 간에 적정 수준,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적정량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공재는 성격 때문에 특성 때문에 적게 공급되거나 너무 넘치게 많이 공급돼서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번에 가소공급설은 여러 모형이 있지만 뭐 선전이 안 된다. 선전. 공공재는 선전을 안 하잖아요. 선전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과소공급설의 원인이 되고 로마 3번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넘쳐서 문제가 된다. 여러 모형이 있는데요. 맨 위에 로마 1번에 보시면 공공재는 적당한 규모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적정 규모로 공급되기가 참 힘들어요. 속성상.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적정 규모의 공급이 실패하게 돼요. 그것도 한쪽이 정부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오시면 그 선머리에 공공재는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적게 공급되거나 많이 공급되거나 해서 그런 이유로 시장이 실패해요.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딱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냥 공급을 해야 돼요. 시장에 맡길 수가 없어요. 자, 공유재는 여기에 맡기면 비극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적으로 마구 이용을 해서 과잉 소비로 비용은 안 내면서 과잉 소비를 해요. 공짜니까요. 공유 상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공유재였던 고갈, 비극현상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공유재는. 그 다음에 유료재는 돈을 받고 공급하는 거니까 시장이 공급할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돈 안 내면 이용 못해. 시장이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건 시장에서 공급을 하면 문제가 생기냐. 이런 재화들은 대부분 독점 성격이 강해요. 경쟁이 잘 안 돼요. 도로, 철도, 전력, 가스, 통신, 수도 거의 다 독점이에요. 경쟁이 좀 어려워요. 그걸 경쟁이 어려운 현상을 자연적인 독점이라고 해요. 내추럴 모노폴리, 자연 독점. 그러니까 독점 성격이 강하니까 이걸 시장에서 공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금을 올리고 횡포를 부리고 공급량을 막 줄여요. 이용하려면 말고 안 하려면 말란 말아라. 요금을 올리고 생산량은 줄이고 그러면 횡포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시장이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료제, 애를 시장에게 맡기면은 자연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애를 여기다 맡기면 무임승차와 과잉 공급 또는 과소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애를 여기 맡기면 비극현상이 생겨서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애들은 시장에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장에 맡기게 되면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게 돼요. 각자 영역별로 그 해당 주체들이 관리하거나 공급을 해야 돼요. 자, 로마 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재는 결국 공공재로서 이 행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다른 재화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행정이니까요, 이게. 자, 소비 측면에서는 경합성을 띠지 않습니다. 경합성을 띠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해도 딴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제성을 띠지도 않습니다. 돈 내고 이용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노숙자도 아이들도 뭐 국방이나 외교 혜택을 다 받습니다. 무임승차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세 번째 줄. 이익을 본 만큼 본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라. 이게 수익자 부담주거든요. 그건 시장의 논리예요. 이 강의 들었으니까 수강료 내라. 이런 건 수익자 부담주인데 이런 게 안 돼요. 배제성을 띄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한 정부가 공급을 하고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이용자가 돈을 안 내니까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맨 아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다 같이 똑같이 공급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3번에요. 내생적 선호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재정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선호라는 게요. 기호예요. 좋아하는 거. 프레퍼런스. 자, 나는 김중기를 좋아한다. 뭐 유기재민을 좋아한다. 그게 선호거든요. 그런 선호가 자신의 선호가 막힘없이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다 표출이 돼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는 시장의 어떤 자유롭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외생적 선호예요. 외생적 선호예요. 오른쪽 날개를 볼게요. 그 뜻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재는 내생적 선호를 띈다는 그건 아셔야 돼요. 자, 외생이란 시장에서처럼 자신의 선호가 좋아하는 것이 호불호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아무도 그걸 거의 제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난 삼성이 좋으면 삼성 물건 사고 LG가 좋으면 LG 물건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성맨한테 삼성이 이건희가 너는 삼성맨이지 그럼 제품의 질이 떨어져도 삼성을 이용해야 돼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질이 떨어져도 국산품 이용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외생이에요 내생이에요 내생입니다 내생 내생적 선호는 자기 선호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나 제도나 국가가 너 이거에 저거에 선호를 막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그게 내생적 손해예요. 그러나 사회나 국가 밖에서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만들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게 외생적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와 외라고 할 때 그 기준은요. 사회나 제도권 안에서 사회나 제도나 국가가 그걸 만드느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그 밖에서 원천적으로 개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 외, 내를 붙여요. 외생은 사회 밖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김종규 강의 듣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강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외생적 선호예요. 외생적 선호. 그런데 너는 공단기에는 뭐 김종규밖에 없으니까 싫든 좋든 종합반은 다 김종규 들어야 돼. 이런 건 내생적 선호예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은 선호가 막히는 거예요. 사회나 국가나 제도권 안에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외생은 그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공재는 내생적 선호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통치를 못해 외교를 잘못하고 해도 대통령 한 사람뿐이에요. 임기 동안 참고 견뎌야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통령이 다섯 명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생적 선호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재는 경쟁이 없어요. 독점 상태에서 늘 공급이 돼요. 교육부가 교육을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국방 형편없어요. 연평해전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전 연평해전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군의 무능함과 정말 전 너무 답답했어요. 뭐 너무 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갖고 막 분통이 터져서 못 보겠더라고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 군함이, 우리 군함이 두 척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그 군함이 하면 이제 그 교전 수칙에 처음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말고 몸통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하는데 그 뒤에 한 척, 우리는 군함이 두 척이었고 북한 한 척인데 그 뒤에 있는 군함이 전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국방이 마음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자꾸 이명박근혜 뭐 까고 뭐 노무현 뭐 DJ 조금 좋게 얘기하고 하니까 저를 뭐 자빨이다 그래도 좋아요. 저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강의는 명강의가 아니에요. 한 7, 80% 만족시키면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강의는 삼류강의, 삼류. 어떤 강의라는 거는 행정이, 정치 빼고 행정이 있을 수 없고요. 정치색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정을 얘기하다 보면 정치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해야 되고, 뭐, 뭔가 자기 의사가 표현, 강의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하게 하진 않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걸 또 못 견디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오해나라 말아주시고, 대통령들 돌아가면서 다 깝니다. 직업도 다 깝니다. 목사님, 전도사, 뭐 신부님 다 깝니다. 전부 깝니다.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까니까요. 자, 내생적 선호를 띕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생은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외생은 자기 생각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공급 측면에서는요. 시장에서는 공급되기가 참 힘들어요. 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무형적인 성격이 많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과를 계량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고 왔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될까? 비용은 뭐 20억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얼마나 될까? 너무너무 무형적이에요. 성과가. 그 다음에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독점성이 아주 강해요. 경찰 치안은 경찰청이 오로지 다 하고 국방은 국방부가 다 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서비스를 저장해 놓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 순간 이 무더위에 군인들이 철제선을 지킵니다. 바다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방 서비스는 공급 생산이 되는 거고 우리는 소비하는 거예요. 그걸 저장을 해놓지를 못해요. 저장이 가능하다면 시원한 봄, 가을에 제도 남단 아주 안전한 곳에서 선선할 때 국방을 막 해놨다가 창고에 딱 저장했다가 이 더운 여름에는 그냥 그 저장된 서비스를 풀고 내부에서 키트 하나 튕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공급 생산하는 순간 저희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안 돼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해 놨다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소비시킨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일정한 양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이용자가 있든 없든 간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요. 공공재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뭐 특성이기도 하고 나중에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게. 자기 선호 그대로 표출을 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경쟁이 또 안 되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자, 문제를 한 두세 개 보겠습니다. 14쪽 가볼게요.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볼게요. 저희한테는 쉽지만 등대 얘기를 어깨너머로 못 들은 사람은 이것도 헷갈렸어요. 14쪽 2번입니다.
자, 2번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재화는 공공재에 가장 가까운 재화는 경합선과 배일선을 다 안 띄어야 돼요. 답은 등대 얘기 들을 생각이 그냥 1초에 풀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1초에. 그런데 그걸 안 들은 사람은 고민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국립도서관 국립이니까 공공재 아니냐, 고속도로 이것도 국가가 건설한, 올림픽 주경기장 이것도 서울시 소유의 국공립 경기장인데 이것도 공공재 아니냐, 다 보면 언뜻 공공재 같아요. 자, 등대는 공공재입니다. 경합과 배선을 안 띄는 국공립 도서관과 4번의 국공립 경기장은 그거는 공공시설이니까 공유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고속도로는 대체로 다 유료입니다. 무료는 거의 없어요. 고속도로는요 거의 유료입니다. 유료제입니다. 유료제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사회 기반 시설이고 1번과 4번은 공공시설이에요.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공공시설, 고속도로는 기반시설, SOC, 그거는 유료제입니다. 그래서 3번만 답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하나 볼게요, 4번. 자, 임마누엘 사바스. 문제가 안 풀리면 제가 설명을 뭐 이상하게 했거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거나, 지금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옳은 것은 공공서비스를 물었습니다, 공공. 자, 공공재는 다른 말로 집합재라고 돼요. 자, 이거는 서로 함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집합재라고 돼요. 공공재, 집합재. 이거는 공유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동재라고 돼요. 공동재. 그 다음에 이거는 요금재라고 돼요. 이거는 사적재는 민간재라고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1번 지문은 공공재입니다. 해제성과 경합성을 안 띄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이용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도 고갈도 안 되고 하니까 민간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못 받는데 공짜로 다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하러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재원은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1번은 맞습니다. 집합제가 공공재거든요. 2번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하면 공유제다? 배제가 불가능해요. 배제는 불가능한데 이게 다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여기 무임승차고 배제가 불가능한 게 이거고 가능한 게 이거거든요. 그럼 공짜로는 안 돼요. 근데 이 공유제는 배제는 불가능한데 이게 경합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배제가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하면 불가능. 3번은요? 시장제는, 시장제, 사적제는 배제성도 경합성도 다 띄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때요? 무임승차 문제는 요금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요금제는 돈 내고 이용해야 돼요. 애하고 애는 배제성을 띕니다. 프리라이딩이 아니에요. 요거가 요금,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요거는 무임승차가 안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지문만 맞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5번 하나만 더 볼게요. 적절하지 않는 거 한번 보십시오. 1번 어때요? 맞습니다. 2번은요? 그렇죠.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아까 그 구명보트 문제, 공유제 비극,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사실 규제를 하고 개입을 하는. 만약에 시장이 완벽하고 실패를 안 한다면, 정부는 경제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공재도 시장에서 다 공급하고, 비극이 안 생기고, 시장이 다 할 수 있다면 정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도 맞고요. 3번 어때요? 자, 문화. 문화가 아까 뭔지라고 했어요. 가치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 사적재입니다. 그런데도 일정 수준 정부가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맞는 말이에요. 아, 적절하지 않는 거는 그거가 틀린 거예요.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정부가 일정 수준 공급하긴 해도 성격 자체는 사적재예요. 어디까지나 사적재예요. 그게 가치제다라고 하면 맞지만 공공재를 지금 물었거든요. 공공재는 가치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일정 수준 공급은 해도. 3번이 틀렸고요. 4번은요. 국방, 외교, 치안 등대 이런 거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인 문제예요.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해보시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교재로 가서 9페이지 9쪽에 4번은 D급입니다. 그쪽에 4번 행정의 변수 D급입니다. D급. 네, 10쪽에 5번 6번도 다 D급입니다.
네, 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제 이 강의는 지금 인문과 심화가 같이 공통되는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니 저는 심화 강좌 듣는데 왜 선생님 막 건너뜁니까 하시는데 수목은 공통 부분이라 같이 건너 좀 뛰는 부분이 있고요. 금요일날 건너뛴 부분을 다시 다 정리를 해줘요. 한 주마다 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이게 인문 강좌가 아니라 인문 심화의 공통 부분이니까 그렇게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사회 과학적 기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설사 조금 떨어져도 남보다 조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합격률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궁금한 것도 지금 궁금한 것도 뒤쪽으로 가면 다 해결이 돼요. 너무 지금 막 완벽하게 알아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 때 언급된 부분만 복습하기. 2시간 반 이상 하지 말기. 내일 뵙겠습니다.